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2주 전이었습니다. 모두 성령께서 어릴 적 추억 하나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게 하셨던 그 제 어릴 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저희 집에서 가스불을 켜고 불장난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인 줄 모르고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거예요.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집에서 연기가 난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저희 친구들은 다 도망갔어요. 저는 119에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집에 불이 났다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소방관 아저씨가 어린아이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뒤늦게 주민신고로 그 소방차가 왔지만 다 타버린 상태였어요.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 타버린 집에 제가 들어갔는데 서재에 단 한 권의 책이 타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안 타고 하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타고 구울러졌는데 유난히 그 책만 안 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조선의 선교사이자 순교자셨던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책만 타지 않은 것을 보고 저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때의 기억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을지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2주간 주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올라오기 전까지도 계속 주님께 그 마음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저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절과 저의 그 첫 마음을 추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돈이 마르신 것도 아니었고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원하던 명문대학교는 다 떨어진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에겐 오직 예수뿐이었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놓쳤나요? 저 주님을 놓친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저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든 뭐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에 타더라도 괜찮다. 못 이루더라도 괜찮다. 이것을 보지 말고 그때처럼 나만 봐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거 보지 마. 누구 때문에 힘들고 안 힘들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나만 다시 봐주겠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를 추억하실 것 같아요. 혹시 첫사랑을 놓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디에서 처음 행위를 놓쳤는지 함께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